명절을 맞아 좀 들떠 있긴 했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네. 세 마리 개들만 두고 잠시 외출을 했다는 부부. 아니,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여기? 예. 멀쩡히 자기 집을 지키고 있던 개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상당히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예뻐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2년을 꼬박 함께하며 부부에겐 가족이나 다름없었다는 녀석들. 부부가 운영하는 고물상엔 늘 세훈이와 또리 그리고 동생들을 지켜주던 듬직한 누나 몽이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셋이 한 몸처럼 꼭 붙어 다녔던 사이좋은 삼총사.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몽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기막힌 실종사건. 몽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런데 더욱 기막히고 이상한 건, 몽이는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묶어 키웠죠. 삼총사들 중 목줄에 묶여있던 건 몽이뿐이었는데 어째서 단단히 메어두었던 몽이만 사라져버린 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끼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걔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게 안 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밖으로 당겨야만 풀어지는 목줄의 고리. 걔가 이런 걸 혼자 풀 수 있나요? 탈출도 가출도 아니라면 그날 밤 몽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몽이와 함께 있었던 세훈이가 그날 이후 달라져버린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얘가 상당히 활발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게 강아지인데 잘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몽이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맴돌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몽이가 사라졌던 그날 밤 세훈이와 또리가 뭔가를 본 걸까요? 불안해 보이죠. 주변도 찾아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변에, 인근 주변에 다 돌아봤죠. 주변에서 누가 봤다는 분도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물상 입구 쪽을 비추는 한 대의 CCTV. 이 안에 사라진 몽이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을까요? 설 연휴가 시작되던 2월 19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부부가 외출을 나선 건 밤 9시 15분경. 고물상엔 세 마리 개들만 남아 외출한 부부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시간쯤 지난 밤 10시 18분경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고물상 쪽을 비추자 세훈이가 일어서죠.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자동차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외출했던 부부가 돌아온 걸까요? 그런데 누가 있다. 차에서 내린 건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두꺼운 점퍼에 모자까지 뒤집어 쓴 남자. 불 꺼진 고물상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세훈이었습니다. 목줄에 묶여 집안에 있던 몽이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마당까지 나와보는데요. 그냥 지나던 길이었던 건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쪽 저쪽 자리를 옮겨가며 문 앞을 서성이는 남자.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던 몽이와 세훈이도 흥미를 잃은 듯 딴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 남자가 대체 왜 불 꺼진 고물상 앞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만 빼면 말이죠. 다시 CCTV 사각지대로 벗어난 남자를 따라 몽이와 세훈이도 화면에서 사라진 게 밤 10시 26분경. 사각지대가 있군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세훈이. 어떡해, 어떡해. 그리고 고물상 앞을 지나쳐 가버리는 자동차를 향해 이 녀석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탔나봐 거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자동차. 추격에 실패한 세훈이는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다 봤네요. 또리까지 야단이 났습니다. 이 녀석들 갑자기 왜 이러는가 싶은 그때 어쩐지 허전하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몽이가 보이질 않습니다.